안녕하십니까.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세일즈 전사로 다시 태어나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홈쇼핑과 약장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둘은 참 공통점이 있거든요. 우선 약장사. 물론 뭐, 사기에 가까운 상술, 그리고 효과도 없는 약,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고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주머니에 돈을 꺼내게 했는 것까지만 상품의 질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들의 화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홈쇼핑의 쇼호스트도 현대판 약장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홈쇼핑 얘기를 좀 해볼까요? 1900, 어, 이, 처음에 이제 1994년 8월에 홈쇼핑이 시작됐죠.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홈쇼핑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 결과, 2014년 현재 홈쇼핑 유통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6개 회사의 매출이 9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사람 빼고는 안 파는 상품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홈쇼핑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제가 쇼호스트 출신이라서 아닙니다. 오늘은 이 홈쇼핑이 단기간에 엄청난 매출을 올리게 된 비밀을 통해서 세일즈의 기술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궁금의 기술입니다. 우선 궁금의 기술 원조를 말씀드릴까요? 약장사입니다. 장터가 열리면 약장사들은 어김없이 나타나죠. 처음부터 약을 팔지 않습니다. 뭐부터 하나요? 예, 자력, 원숭이쇼, 가요쇼 같은 걸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볼거리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자, 그들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럽게 청중들도 빠져나갈 것 같죠. 근데 약장사가 등장하면서 단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궁금의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마디가 뭡니까? 전국에 있는 약장사들의 모든 첫마디가 똑같습니다. 애들은 가라! 자, 애들은 가라! 자, 애들은 가라! 자, 애들은 가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애들은 가라.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어른들은? 사실 어차피 애들은 손님이 아닙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어른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애들은 가라? 뭔가 어른들만 보게 되는, 어른들 위한 뭔가 이벤트가 있나? 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뭔가 희소성이 있죠? 자, 오늘 계신 여러분들에게,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김양아 하고 불러요. 김양이 뭘 들고 옵니다. 야한 옷을 입은 김양이. 막뭐 이렇게 술을 흔들면서 옵니다. 뭘 덮어가지고 뭘 덮어놔요. 야 걷어봐라. 뭘싹 걷어요. 반반 걷어요. 거기 뭐가 들어있나요? 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십니다. 예, 구렁이 꼬리가 보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구렁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 세계에 단한 마리밖에 없는 대가리가 둘 다린 광구렁이야. 얘로부터 집안에 구렁이가 있으면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오, 잡으면 안 되죠. 영물이니까. 그렇습니다. 잡으면 안 되죠. 풀어줘야 돼요. 그걸 잡게 되면 3대가 질수 없어요. 근데 이 영물인 구렁이가 대가리가 둘이란 말이야. 옛날부터 전설이 있어요? 이 대가리 둘 달린 황구렁이를 직접 눈으로 보기만 하면, 눈을 마주치기만 하면 애 못난 사람이 애를 낳고 안주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학교 떨어진 애가 수석으로 붙게 돼 있어. 잠시 후에 공짜로 보여줄 테니까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은 가지 못합니다.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약을 파는 거죠.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계룡산에서 30년 뭐 이러면서 약을 막 팝니다. 뭐그 뒷얘기는 뭐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약장사는 첫 시선을 잘 모았어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 뒷단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앞단의 궁금의 기술이 참 대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쫓아다니면서 전 약장사를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쇼호스트가 됐나요? 자, 홈쇼핑의 궁금의 기술을 좀 보겠습니다. 홈쇼핑도 약장사랑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갈비를 먹고 싶어서 홈쇼핑에 전화를 해서 그 갈비 방송 언제 하나요? 날짜를 예약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TV를 보십니까? 아니죠. 그냥 이렇게 시장에 장터 가듯이 그냥 둘러보는 겁니다. 장터에 그냥 뭐 놀러 가잖아요. 물건
사고 난 다음에 그냥 집에 안 가고 쭉 둘러보잖아요. 이때 걸린 거잖아요. 약장사한테. 똑같습니다. TV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채널 돌리다가 하나 걸려요. 어디 있습니까? 홈쇼핑에. 4번, 6번, 뭐 8번, 10번 이렇게 지상파 사이사이에 껴놓습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한 회사가 약 한 달에 현금으로 100억 이상을 씁니다. 그 채널 값입니다. 그게 자리 값이에요. 좋은 모기여야 되니까. 그냥 걸립니다. 그때 뭐라 그러죠? 쇼스타머리 툭 던집니다. 거기서 뭐? 뭔데? 뭐야? 이렇게 걸리게 되죠.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냉장고를 한번 팔아볼게요. 자, 냉장고를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채널 돌리다가 저한테 걸립니다. 냉장고를 구입하실 때는요, 다른 거 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홈바가 있느냐, 홈바가 없냐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집 홈바 없는데? 응? 그게 뭐래?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제가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서 전기코드를 절대로 뽑을 수 없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가요? 네, 냉장고입니다. 집을 한 달을 비웁니다. 두꺼비 줄 못 내립니다. 왜 못 내리죠? 네, 냉장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냉장고 살 때는 절전형을 사셔야 될 텐데요. 절전형을 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네, 집안에 남자와 남편과 아이가 있으면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어봅니다. 여보! 엄마 그거 어디 있어? 이렇게 후 쳐다봅니다. 그 사이에 냉기는 탁 빠져나갑니다. 문 안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여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 음료수, 아이스크림, 얼음 등치가 작은 것들입니다. 그게 홈바가 뭐냐면 큰 문 안에 작은 문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 다 모아놓습니다. 거기만 쏙 열면 되니까 큰 문을 안 여니까 당연히 냉기가 안 빠져나가죠. 전기요금 절약되겠죠. 냉기가 안 빠져나가니까 음식물 어떻습니까? 훨씬 오래 보관됩니다. 앞으로 냉장고는 뭐 사셔야 된다고요? 예, 홈바를 사셔야 됩니다. 오늘 더블홈바 출시 기념으로 오늘 구입하신 무이자 12개월에 김치냉장고까지 끼워드립니다. 자, 빨리 전화주세요. 어떠십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자, 시작을 뭘로 시작했죠? 예, 궁금의 기술로 시작했습니다. 뭐지? 뭘까? 굉장히 많은 시연과 멘트로 고객들의 시선을 잡습니다. 결국 그것이 갈등으로 넘어가게 되죠. 온라인 쇼핑몰 장난 아니죠. 그 궁금의 기술들이 엄청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럼 영업사원들은 어떤 궁금의 기술을 쓸까요? 저는 모 가전회사에 컨설팅을 하면서 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TV를 사러 가는데요.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매장 밖에서 보고 있는 고객님의 TV를 리모컨 들고 가서 영업사원이 꺼버립니다. 보고 있는 TV를 꺼버립니다. 놀래죠. 아니, 이 사람이? 그때 한마디 툭 던집니다. 고객님, TV를 구입하실 때는요, 끄고 보십시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물어볼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TV는 색을 구현하는 겁니다. 물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빨간색 물감을 흰 도화지에 칠하는 게 빨갛게 보여요? 회색 도화지에 칠하는 게 빨갛게 보여요? 예, 당연히 흰 도화지죠. 네, 맞습니다. 그럼 물감과 빛은 반대인 거 아시죠? 모든 물감을 담으면 무슨 색이 됩니까? 검정색이 됩니다. 모든 빛을 담으면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빛은 어디서 봐야 되냐면 바탕이 까만 곳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불꽃놀이 언제 합니까? 밤늦게 하죠. 극장 가면 불 다 끄죠. TV는 빛으로 색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탕이 되는 패널이 무슨 색인지 확인하셔야죠. 딱 꺼서 왔습니다. 자, 이 패널은 올블랙입니다. 경쟁사 패널들은 회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른 경쟁사는 꺼놓질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TV 원하십니까? 3D TV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온다는 거죠. 궁금증이 해결됐으니까. 이 고객은요, 궁금한 걸 못 참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해결되면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똑같죠. 뭔가 저 여자가 궁금해요. 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순간 호감이 느껴지죠. 상품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궁금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주십시오. 그러면 매출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궁금의 기술을 사용한 다양한 마케팅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요,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이 자유로워졌고요. 그로 인해서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은 고기를 익혀 먹을 수 있어서 소화 시간을 짧게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인간은 여가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요, 이것이 호기심이 많아진 원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쇼핑 역시 호기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듯이 새로운 상품을 구입하고 또 구입합니다. 우리 인간은 호기심에 본능적으로 반응해 왔고요. 그것이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죠. 세일즈를 하는 여러분이라면 더더욱 궁금의 기술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궁금하게 만드십시오. 스스로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 끊임없는 공부와 도전 정신을 키운다면 궁금의 기술은 절로 터득될 겁니다. 감사합니다.